구경이나 좀 하자. 그래.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지었다. 괜찮지? 이게 그 핀란드에 있는 어떤 도면을 그대로 따다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 네, 그래, 좀 낮아. 저 남의 집 냉장고를 저렇게 함부로. 너 온다 그래서 잔뜩 사서. 좋다, 야. 수박은 사온 거야? 어. 엄청 크지? 왜? 계곡 가는 거야, 오늘? 고창 수박, 계곡 가야지. 그래, 야, 여기 진짜 괜찮아. 용추 계곡이라고 있는데 죽여. 죽여? 어. 가, 너네? 너무 슬퍼. 가요. 아저씨. 가요? 어, 궁금하다. 아니, 막 여기 클럽 죽여, 이런 게 아니라 용추, 용추 계곡 죽여. 야, 근데 막 폭포 흐르는데 음이온이 느껴져. 가야 돼. 아, 오케이. 아, 어떡해. 안 돼. 뭐야? 뭐야? 야, 안 돼, 귀엽다, 안 돼. 뭐야? 나 이런 거 해줘야 돼. 지압 보는 거야. 예, 그래. 저희 혼자 있을 때 이제 맞아. 손이랑 발을 지압을 해줘야지. 누가 지압해주겠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 골프공 같은 것도 발로 좀 밟고. 야, 네가 안 할 거 같지? 너도 이게 하게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어. 이거 봐, 나도 모르게 이거 계속 만지고 있잖아. 어릴 때는 아우 아파하고 놓잖아요. 시원한. 네. 한번 만지면 못 논다. 나 지금 여기 누르고 있다. 저는 지금 누르고 있대. 아, 눌러야 돼 이렇게. 최근에 연극 대본. 야, 근데 넌 언제 또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 나 고등학교 때 연기자로 먼저 데뷔했어. 어, 그래? 난 몰랐어. 나 전원일기랑 EBS 드라마로 데뷔했어. 어? 진짜로? 어머, 전원일기 나왔어? 아, 전원일기 나왔어. 수남의 친구. 한 시간이나 남았네. 매일 이상한 일 이제 지겹다, 지겨워. 아휴, 말도 지금 마라. 동안이야? 네. 어제 문턱 넘을 뻔했어. 너도 연기했잖아. 그래서 연기자는... 지겨 너도 연기했잖아. 어, 다 알지. 때려! 확 때려버린다. 연기는 뭐 때리는 거 아니지? 드라마가 아니야? 때려야 제목이. 시경 씨 연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장님, 장유빈 씨 오셨습니다. 어, 저 뭐야? 잠깐만, 저 입술 뭐야? 저 입술 봤어? 저 입술? 아, 그 입술을 이렇게 난... 했어. 봐봐. 어, 잘한다. 아니, 어, 잘한다. 아니, 그냥 돌아서는데. 아, 연기자가 놀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만 봐. 뭘 멈춰. 유빈아, 내가 불렀어. 반갑다. 우리 2년 만인가? 반갑다. 우리 2년 만인가? 아니, 그래도 진짜 안정적으로 별로 욕 안 먹고 연기 잘한다가 됐잖아, 넌 진짜로.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나는. 아, 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오래 했지. 사잔놀이 할래? 무슨 놀이? 사잔놀이 하는 거야. 너무 루즈하다. 루즈할 때 사잔놀이 해야 돼. 그래, 궁금하긴 하다. 루즈할 때 사잔놀이입니다. 오, 좋은 피아노구나. 피아노? 사잔놀이 하기 싫어가지고. 야, 또 이렇구나. 연주를? 좋아. 아, 진짜 이건 아닌데, 남자 둘이 이거. 응, 왜? 뭘 해줘? 아무거나 해봐. Oh, so long for this night I pray. That a star would guide you. 이거 뭐야? 표정 뭐야? 뭐야 이거? 내 저렇게 했구나. 이거 뭐예요 이거? 동화는 코에 입는 건데. 아니 약간. 왜 목젖 만져? 아니. If a love may I touch. 아이 하지 마. 가자. 너무 슬프다. 약간 메슥메슥거려. 흰자로 이렇게 동환이가 보이는데. 아, 나도 나 지금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 어. 되게 애먹었어. 사자 소리를 하셨어. 그래. 자. 지금 저 바지는 기원해? 어디서 난 거야? 동환이 거야. 비 더 오기 전에 시경이 거는 큰 걸 준비했는데요. 두고 갔길래 오늘 가져왔어. 이따 줄게. 1년 만에 꺼낸 거야, 너한테 해주려고. 나한테 해주려고? 어, 이거 오면 꼭 하는 코스가 있어. 이 가슴 정도 딱 높이로 잡고 꽉 잡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진짜 안 맞아. 너무 싫은 거 있잖아. 저걸 왜 해? 저걸 왜 재밌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야, 너무 세게 하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착지할 자세를 준비하고 해야 돼. 하지만 아니, 시키면 다 한다. 내가... 그러니까 소리를 세게 질러. 야, 뭐 슬로우를 걸어. 야,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아, 눈물 나. 가자. 야, 아유. 제인이잖아, 제인. 어? 아이. 유도 선수들은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 그럼 아기 힘도 걸려주고. 다 이거 활배잖아, 이거 등 운동. 이렇게 하고. 와. 와. 이렇게 하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없어.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가면 안 돼, 우리? 아, 대단하다. 짐 싸울게. 저 깊숙한 데서 신화가 타자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반사하다 월요일이라. 그러네. 너는 몸 관리는 어떻게 해? 그냥 테니스 치고. 그래도 회복이 잘 되는구나. 계속 그런 거 하고. 힘 낼 때 뭐 먹는 거 없어? 나는 전혀 없어. 그럼 공연할 때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 응, 그냥 술을 안 먹어. 야, 근데 그런 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 야, 그럼 엄마야, 너 큰일 나. 너 40살부터 급격한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 난 느끼거든, 나도. 나도. 달래줘야 돼, 몸을. 천천히 늙으라고. 근데 네가 참 건강해지긴 했는데. 몸도 막 건장해지고. 근데 내장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아, 잠시만, 말을 저렇게 많이 했네. 그거 방심하면 안 돼. 어? 아우, 잔소리 좀 그만. 엄마랑 있는 거야. 어머니 술 잘 드셔? 아니, 못 드셔. 그래도 옛날에도 진짜 약 많이 챙겨 다녔잖아. 영양제 뭐. 그 약가방 기억나고. 보충제 들어가 있고. 어, 반창고.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여기야? 응. 도착. 얘한테 물이 맑아. 아, 좋다. 어우, 멋있게 찍어주셨네. 너무 좋다. 얘가 또 스팟이에요, 스팟. 연인산에 연인이랑 온 적이 없네. 연인산. 발 담그게? 담가보게. 미끄럽다. 아, 차가워. 추워? 긴장한 종아리. 와, 근데 뭔가 약간 찡할 것 같은데, 좀. 와. 좀 장갑인 줄 알았어요, 와. 오, 좋다. 야. 아, 아 이거 신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 여기 물고기도 잡아? 이렇게 물살샌는 안 잡히고 약간 고여있는데. 아. 이런 지역에 큰 을 잡을 수 있어요. 다리 열어보면.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낚시인 것 같아. 뒷짐이 편해요. 여기도 찾아보면 숨어있을걸? 여기 물살이 세서. 아, 물고기 한 마리 정도 보고 싶은데. 저 어구어구는 뭐야? 귀엽다고. 어구어구. 어, 그 슬퍼 보이냐, 둘이. 왜? 너무 좋은데? 둘이 합치면 84살이야. 아이고야. 야, 완전 좋은데? 죽이지? 아. 야, 의자 너무 좋다, 이거. 저 의자가 그치?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너한테는 작지 않아? 그래서 할인할 때 구입했습니다. 좋네 여기 손으로 팔아 있으니까. 아, 지금 자주 와야겠다 이런데. 자주 와야 돼. 자연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그 물 저렇게 흐를 때 음이온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오거든. 음이온.
한 30분 자면 진짜 회복되겠다. 저 계곡 소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저 소리는 너무 좋아. 야, 이게 가만히 있어. 여기 온 중에 제일 좋다. 그래?